50m 경기가 준비가 돼 있는데 자, 1번 레인에 유창근, 2번 오현석, 3번 이주훈, 4번 구동하, 5번 심세훈, 6번 양성진, 7번에 김영성 선수. 참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 남자 성인 1부 접영 50m 경기는요 두 조에 나눠서 펼쳐집니다. 네. 다음 주 역시 남자 성인 1부 접영 50m 경기고요. 총 15명의 선수가 출전을 했고요. 네. 첫 번째 경기에서는 7명, 두 번째 경기에서는 8명의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선수들이 지금 카메라를 찾는 포즈들이 확실히 20대 답네요. 네, MG스럽죠? 네. 네. 좋아요. 그 아이탑 21 스포츠에서 가장 MG스러운 캐스터, 홍윤석 캐스터 아닙니까? 저는 MG와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이긴 한데. 네. AG예요? 네? AG. 아재. 아... 네, 좀 받기 힘든. 네, 아 원래 있는 말이에요. 그래요? 아, 잠깐만요, 지금 아 이거는 네. 상당히 재치가 있는데요. 수영. 그대로 한번 읽어봤습니다. 좋아요, 네. 좋아요, 잘 살렸어요. 글쎄요, 이제 어쩌다 수영에 빠져서. 네. 그렇죠. 내가 어쩌다 수영하고 대수. 자, 과연 이 어쩌다 수영의 이 톡톡 튀는 MG력이. 이 풀 안에서도 발휘가 될 수 있을지 MG 주자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저기에 올라가 있을 때가 가장 떨리겠죠. 남자 성인 1부 접영 50m 스타트했습니다. 자, 일단 스타트는 거의 비슷합니다. 정말 빠릅니다. 아, 젊음의 패기가 느껴지는데요. 네. 자, 1번 레인에 유창근 선수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 네. 네. 자, 이번에 오현석 선수가 가장 빨라 보이긴 하는데요. 과연 어떤 선수가 먼저 들어올지. 2번과 7번 레인입니다. 7번 레인 빨라요. 김영성입니다. 7번 레인이 정말 좋은 레이스 펼쳐줬습니다. 네. 27초 24의 기록으로 김영성 선수가 우승을 차지합니다. 2번 레인에 오현석 선수와 끝까지 레이스를 펼쳤고요. 네. 김영성 선수가 결국엔 터치패드를 먼저 터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27초 24의 기록이 나오긴 했는데 일단 다음 주와 기록을 비교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네. 현재까지 1위입니다. 좋은 기록을 내주면서 이 김영성 선수가 정말 접영에서 1위를 기록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미터를 열심히 전력 질주했을 때 예. 17초 정도가 나왔거든요. 거짓말할 때 네. 설렜습니다. 자, 곧바로 2조의 경기 출발했습니다. 2번 레인 빨라요. 네, 2번 레인에 지금 김현수 선수거든요. 그 뒤로는 8번 레인이 있고 있고요. 자, 2번 레인과 8번 레인의 경합입니다. 김현승과 박석진 선수입니다. 자, 김현승이 좀 더 빠릅니다. 빠른데요. 자, 마지막 5m 구간 김현승인데요. 김현승이 네. 먼저 들어왔습니다. 27초 8입니다. 좋은 기록 보여줬습니다. 역시나 27초대로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마지막 주자까지 이렇게 여경을 마쳤습니다. 네. 한손 터치를 하게 된다면 실격 처리가 될 수 있고요. 자, 이제 두 조의 합산 순위가 나오고 있는데요. 합산 1위는 앞서 저희가 말씀을 드린 네. 대로 첫 번째 조에서 펼쳤던 김영성 선수였고요. 김현승과 첫 번째 조 2위인